많은 사람들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상당히 아팠어요.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연골이 파쇄됐다 그래가지고 계속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렇게 먹으면 자꾸 체한 것 같고 저는 뭐 암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암이라고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여겨지는 요즘 무병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성분의 치료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 중인 겁니다. 환자의 어떤 그 조직을 이용해서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환자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약품 하면 화학 성분으로 만든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 몸에 가까운 생체 성분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 삶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게 될까요? 경기도에 있는 한 신발 도매상. 오늘은 창고 정리를 하는 날,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미화 씨. 이곳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입니다. 8801이라고 했잖아요. 20. 아니라고. 내 말이 맞지. 여자께 02고. 8801 우리 이제 신발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너무 많아서. 이름도 있고 그런데 더 잘 알아 나보다. 2009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사장님 오래 봤죠 그죠? 왜 오래됐어요 진짜. 36살 때였나? 39살. 내 청춘이 다 갔다고 내가 맨날 그러세요 사장님. 실장이야. 나는 배달과장. 10년 가까이 함께 일하다 보니 사장님과도 막역한 사이가 된 미화 씨. 이제는 옛날 생각을 해도 덤덤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미화 씨의 얼굴에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20년 전, 믿을 수 없는 행운과 불행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지만 얼굴에 구강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도 뱃속 아이에게 해가 될까 치료를 미뤘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코에 약간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기니까 그 뭐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그래갖고 한 6개월 정도 돼갖고 찍어보니까 그게 암이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임신을 하니까 기저의 속도가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 암이. 무서운 속도로 자란 암은 잘라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뼈 상당 부분과 잇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잇몸까지 다 손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기를 거기 뼈까지 다 잘라냈고 코가 지금 콧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퍼져서 콧구멍 한쪽까지 다. 그렇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 된 미화 씨.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기술 덕분에 미화 씨는 예전의 얼굴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보다 남들이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뭐 맨날 다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뭐 그냥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보기가. 여기가 쑥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아픈 사람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균형이 맞춰지니까 뭐 너무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더 스스로도 뭐 더 자주 자신감이 생기죠. 미화 씨는 3D 바이오 프린터로 만든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면이 아닌 입체를 인쇄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합쳐져 탄생한 3D 바이오 프린팅. 일반적인 3D 프린팅과 다르게 생체 재료를 원료로 제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미화 씨 얼굴에 없었던 뼈를 프린팅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미아 씨도 어쩌면 예전의 얼굴을 다시 찾을지도 모릅니다. 암 제거 후에 발생한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본인 자가 조직 여러 가지를 떼어서 두 번, 세 번 수술하셨던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함모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정상 생활을 하기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자가구를 더 이상 떼내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 이 제품이 들어가서 몸에 흡수되는 생체 재료와 뼈의 재생을 유도하는 물질을 섞은 뒤에 뼈 모양을 3D 프린팅해서 비어있던 자리에 채워넣습니다. 없어졌던 뼈가 다시 생겨나는 새로운 바이오 기술입니다. 인공지질체는 체내에 들어가서는 세포들을 끌어들이고 세포가 살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한 다음에는 세포가 티슈, 조직화된 이후에는 서서히 분해돼서 없어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체내에 자가 조직으로만 조직이 생성이 되고 인공지질체 넣어준 외부 물질은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맛있게 생겼다. 저희 남편이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한양파예요? 수술 이후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요즘은 매일매일이 행복한 미아 씨. 더 올릴까? 불을 올릴까? 너무 세면 안 돼. 원래 약하게 했어. 삼두껍질을 세게 한 다음에. 너무 눌러붙을까? 아니 아니 거기 가려면 이거잖아. 어느새 훌쩍 커서 어른이 된 딸에게 요리도 가르쳐줍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데? 오늘 저녁 메뉴는 가족이 좋아하는 미아 씨표 카레. 얘는 항상 많이 그래. 싱거운 것도 하고 많은 것도. 건배. 나를 보장할 수가 없어. 오순도순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평범한 저녁 식사. 미아 씨는 새로운 일상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애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 놀러 오면 잘 반겨주시고 애들 집에 초대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고 되게 좋아지셨어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인공뼈뿐만 아니라 세포까지 프린팅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세포로 프린팅한 뒤 손상된 장기 부위에 삽입한다는 건데 현재 동물 임상 시험 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그 자가 세포들 혹은 줄기 세포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프린팅을 해서 그 조직 재생의 어떤 그 성능을 또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포나 유전자를 이용한 바이오 기술은 의료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우리가 먹고 투여받는 의약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오 기술이 의약품에 도입되면서 불가능했던 일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축구 모임에 참석하는 40대 후반의 한길진 씨. 평소에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축구를 즐기는 길진 씨. 그런데 이런 모습은 3년 전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운동 끝나고 오해 가면 무릎이 붙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릎 통증도 많이 했었고 제 많이 걷지도 못했었고 일상생활하는 데 좀 많이 불편했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상황. 그렇게나 꺼리던 병원을 어쩔 수 없이 찾은 길진 씨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릎에서 연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였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하나도 없다고 저도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게 연골이 닳아져가지고 아예 깨끗하더라고. 없어요. 흔적이 없어. 어찌 보면 청청병력 같은 말이죠. 아직 그때 나이 이제 43? 그랬는데 연골이 닳아서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그의 무릎 연골은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길진 씨의 무릎 연골은 다시 생겨났습니다. 연골이 다시 생겨난 덕분에 예전처럼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저 오른쪽 무릎이거든요. 수술 자국 아직 남아 있어요. 그는 연골이 닳아 없어진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길진 씨의 무릎은 축구 모임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거리입니다. 도대체 어떤 수술로 연골을 되살려낸 걸까요? 일반 생활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 건데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좀 되게 좀 신기하고
또 이런 의학적인 게 있다는 게 일반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길진 씨는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줄기세포로 만든 의약품을 연골이 없어진 무릎에 투여하여 다시 되살려냈는데요. 먼저 무릎뼈 여러 군데에 천공을 낸 뒤 줄기세포 치료제를 주사기로 투여합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연골 전구세포를 자극하여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스스로 새로운 연골을 만들도록 하는데요. 무릎 연골이 완전하게 재생되는 데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치료제는 인체에서 추출한 동종 줄기세포로 만들어집니다. 제대열에서 유래된 간엽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제입니다. 이 줄기세포가 환자의 무릎 내에 들어가서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킴으로써 그 관절염을 치료하고 단 1회 투여만으로도 저희는 완치를 기대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신생아의 탯줄에서 나온 제대혈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제대혈을 통해 중간 옆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데 중간 옆줄기세포가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와 연골세포로 분화하며 연골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인공 거스 히딩크 감독. 어느새 7순이 넘은 나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Well, there was a lack of cartilage. I had just a coverage, I think, 10, max 15% of the knee joint, and it hurts. It was bone on bone. 그리고 3년 전 우리나라에서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포착되어 화제가 됐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 건 그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유수의 병원에서 다 진단을 받고 이 인공관절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 상황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줄기세포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 수술을 받고 난 후 히딩크 감독은 역동적인 운동을 소화할 정도로 상태가 회복됐습니다. 평소 즐기던 골프는 물론 테니스와 스쿼시까지 무리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달아 없어졌던 연골이 다시 생성됐기 때문입니다. After this operation, it was completely restored my knee, and now I do everything. I football with my guys. I do squash one on one and not just standing on one spot. No, I move. 국내 기업이 개발하여 히딩크 감독의 무릎을 되살린 줄기세포 치료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의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입소문이 어느새 저 멀리까지 퍼진 모양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비행기로 9시간이 넘게 걸리는 우리나라에 와서 무릎 수술을 받은 소혜이 씨도 그 중 하나입니다. Before I came, I was suffering from my knees and I could hardly walk. And fortunately, after the surgery, now my condition improved drastically and I am very happy now to be able to walk. 그는 6개월 전 수술을 받은 이후 두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들어와 무릎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스트레이트돼 있다는 거. 그동안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인공 관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 관절은 수명이 정해져 있어 일정 시기가 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반면에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Although such surgeries are very advanced in US and Europe, no doubt, but they were not doing stem cell. They were doing knee replacement, and I did not want to do knee replacement. Stem cell is no doubt is successful in Korea and Korea.
is a pioneer in this technology when it comes to knee, specifically knee cartilage as an option for knee replacement. That's for sure. 하지만 수술 후 몇 달간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며 수술 후 1년간은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연골이 다시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00케이스 넘게 하는 과정에서도 통계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이 연골 세포 손실률 또는 넓이와 관계없이 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그게 아주 큰 강점으로 지금 대두가 돼 있고.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치료제 덕분입니다. 이 치료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품과는 성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의약품이라고 하면 보통 화학 성분이 합성된 약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은 화학 성분이 아니라 생체가 가진 단백질이나 세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화학 합성 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성 질환을 바이오 의약품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합성 의약품은 복용의 편의성도 있고 많은 질환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합성 의약품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전병에 의한 유전자 교정이 필요한 영역이라든가 혹은 조직이 완전히 손상되거나 퇴화되어서 조직 복원이 필요한 그런 경우 이런 치료법들은 기존에 있는 합성의약품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의약품에 대한 대안으로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바이오의약품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어떤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한 신치료 기술이나 혹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조직을 복원시키는 이러한 기술들은 바이오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바이오의약품이 최첨단 미래기술인 것 같지만 사실 바이오의약품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사시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지금은 주름을 펴는 데 사용하는 보톡스도 바이오의약품에 속합니다. 또 우리가 매년 겨울을 앞두고 접종하는 독감 백신도 바이오의약품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성분의 백신이 나왔습니다. 기존 독감 백신은 계란으로 만들었기에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맞을 수가 없었는데 국내 업체가 새로운 독감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플루엔자 백신은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데 유정란을 사용합니다. 계란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고 싶어도 접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접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 백신은 제조 공정상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계란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입니다. 새로운 독감 백신은 포유류 동물의 세포를 이용합니다. 조류 독감 같은 변수가 있는 계란보다 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백신을 포함하여 바이오 의약품은 원료와 만드는 기술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인슐린처럼 미생물 배양으로 필요 단백질을 생산하는 단백질 치료제. 세포로 인공 항체를 만들어 사용하는 항체 치료제. 유전자 조작 기술로 제조되는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조작하여 제조하는 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세포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 중입니다. 지금도 이미 희귀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정도입니다. 어머니!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다 그래서 많이 괜찮아요. 어머니 좀 주무시네. 악수! 다리라도 움직이셔야지. 발밖에 못 움직여서. 이른바 루게릭병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은 대표적인 희귀 난치병으로
국내에만 2천 명이 넘는 환자가 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운동신경이 다 마비가 되고 호흡 마비까지 돼서 지금은 호흡기 없이는 좀 견디기 어렵지만 깨 있을 때는 그냥 빼놓고 식사도 하시고 다 하시고요. 네. 네.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같이 의사소통하고 그래도 힘들어서 현재 어때? 사용 중인 루게릭병 치료제는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줍니다. 네. 지금 만들어진 줄기세포 치료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신약으로서 인정을 받은 약물이지만 그래도 나빠지는 환자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은 아닙니다. 초기에 안전성을 더 중시해서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다면 그 진행 속도를 좀 늦춰줘서 환자가 100%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능하면 뒤로 늦추자 하는 치료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근본 치료는 아니지만 진행 경과를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는 증상에 병원을 찾은 이인숙 씨. 그 역시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떨어진 날벼락 같은 일. 충격을 추스를 새도 없이 몸이 부자연스럽게 굳어가고 얼굴 근육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손가락에 이제 오른쪽 이 엄지하고 이 사이가 근육이 좀 빠지는 것 같았고 이 언어가 좀 상당히 나이가 들어도 60 넘어서도 목소리가 맑았는데 언어 능력이 좀 아둔해지고 둔해지는 것 같고 지금은 근육의 퇴행이 손과 목에서부터 진행되어 의사소통도 쉽지 않지만 누구보다 밝고 활동적이었던 인숙 씨. 루게릭이라는 병이 찾아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뭐 하는 내려 갔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제 김승현 교수님 그 치료 방법이 현재로서는 뭐 세계적으로 가장 그 예, 현재 뭐 완치라는 거는 기대는 못해도 병 자체를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 최고의 뭐 이 치료 방법으로 지금 알고 있고. 루게릭은 왜 걸리는지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치료가 최선입니다. 충남 단양에 위치한 이인숙 씨네 집. 루게릭처럼 큰 병에 걸리면 일상의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텃밭에 심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뜯어먹던 채소들도 메말라갑니다.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인숙 씨 대신 남편인 동탁 씨가 대부분의 집안일을 맡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 아니야. 진통제가 맞다니까 이게. 이 빨간 게 진통제야. 아니야 변비약은 딴 거야. 루게릭병에 걸리면 근력이 약화되면서 근육이 위축되고 언어구사와 호흡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감각과 지적 기능은 대부분 정상인지라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요인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초진했던 교수님이나 또 김승현 교수님도 그 원인은 아직 뭐라고 정확하게 뭐 밝혀진 바가 없다고.
그래도 인숙 씨는 건강했을 때처럼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화사한 색깔로 입술을 칠하고 눈썹도 그려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건강했던 예전 생각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이 너 웰빙 댄스 노래 것이 있다 우쿨렐레 많이 얻었네요. 못하니 병에 걸리기 전 인숙 씨는 누구보다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배운 기타로 연주회에서 공연도 하고 주부 노래 대회에 나가 1등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해봐, 운동해. 건강했던 예전을 생각하면 병이 몸을 점령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맘처럼 움직이지도 않는 쇠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면 어쩌면 다시 예전처럼 기타를 치고 노래대회 무대에 올라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지 괜찮아. 루게릭은 매년 10만 명당 한 명이 걸릴 정도로 희귀한 병. 반대로. 어쩌다 이 병에 걸린 건지, 그리고 언제쯤 완치하는 의약품이 나올지 인숙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밥을 간단하게 차려줄 테니까, 응?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순 없습니다. 언젠가는 루게릭병을 완치하는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몸 생각해서 부지런히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너는 노력하고 있어요. 고맙소이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차린 조촐한 식사가 그래도 고맙습니다. 묵묵히 옆을 지키고 있는 남편 덕에 인숙 씨는 오늘도 살아갈 희망을 느낍니다. 며칠 후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인숙 씨.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오후 2시나 3시쯤이 될 거예요. 네. 한 달 전에 아드님 줄기세포 우리가 골수에서 빼놨잖아. 드디어 한 달 동안 다 배양을 해서 아주 건강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오늘 척추에다가 치료를 할 겁니다. 네. 응? 네. 원래 이 치료제는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만드는 것이지만 인숙 씨는 아들의 세포를 이용하여 만든 치료제를 임상으로 투여합니다. 현재까지 식약처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는 본인 골수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었지만 본인 환자한테서 얻어진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줄기세포로서의 기능 치료적인 효과는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얻은 것보다는 좀 약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냈기 때문에 기존까지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자가골수율의 줄기세포에 비해서 동종줄기세포는 조금 더 치료적 효과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인숙 씨. 줄기세포 치료제 시술은 본인과 아들의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한 달 동안 특수 배양한 후 이루어지는데요. 줄기세포가 몸속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본인의 척수액을 함께 넣어줍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가 이제 4천만 개 세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전 세계에 35만 명의 환자가 있는 루게릭병. 바이오 의약품의 발전으로 완치를 꿈꿀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동정줄기세포도 그 줄기세포를 조금 더 치료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 또 줄기세포를 배양할 때 특수약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안전하게, 그러면서 치료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산길을 걷는 게 자신만의 취미라는 김복순 씨. 흙냄새, 풀냄새를 맡으며 산책하는데 매일 5시간을 보냅니다. 복순 씨는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도 매일 2만 5천 보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한 40분? 그럼 한 5천 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아침 한 10시 한 20분 정도 해서 11시 반까지 또 한 번 하고. 복순 씨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암으로 인해 대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간 한 80% 정도 절제하고 지금까지 투병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로, 공인중개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복순 씨. 하지만 큰 병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미친 듯이 그냥 진짜 거의 밤새도록 울부짖었어요, 혼자. 너무너무 그냥 다 싫었어요, 모든 게. 다 싫고 그냥 그 암이라는 그 병 자체가 너무 막 무섭고. 복순 씨는 큰 수술 이후 요양병원에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며 관리를 하다 보니 병에 걸리기 전보다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건강이 좋아지면 머릿결도 좋아진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몸을 사리며 집에만 있기보다 화장품으로 얼굴도 가꾸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며 지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조금 규칙적인 생활 좀 해보려고 여기에서 와 있어요. 비타민 같은 건강 기능식품도 다양한 종류를 빼놓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 B1 그 여러 가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그 면역력 증강시켜주는 그런 약이에요. 무엇보다 하루 세 끼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어 좋다는 복순 씨. 환우들을 위한 저염 건강식단으로 때맞춰하는 식사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암환자들이 먹기에는 되게 좋은 치료식이에요. 일반식하고 둘러서 전부 다 저염식이고. 매일 걷기 운동에 식단 관리,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수술 후 철저한 관리로 간암이라는 큰 병을 이겨내고 있는 복순 씨.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잠을 잘 주무셨고요. 네, 국내에서 개발한 한 바이오 의약품이 복순 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네, 연락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맞으면 더 좋을까요? 네, 기본적인 그 치료 사이클이 있고요. 그 치료 사이클을 다 마친 이후에는 그 이제 재발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쭉 진행을 할 거고요. 복순 씨가 투여받은 바이오 의약품은 면역 세포 치료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수술 치료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것이 개발되었고요. 기본적으로 16회에 해당하는 한 사이클에 대한 치료는 완료했고 현재는 유지요법으로 한 달 간격으로 1회씩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면역세포 치료제를 맞고 있는 복순 씨. 간암 수술 이후 매일 살얼음판을 걷듯이 건강관리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경과가 좋은 것 같아요. CT, 뭐 이제 피검사 이런 거 다 경과를 봤을 때는.
7년이 넘는 연구 끝에 출시된 이 치료제는 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 회사. 기존의 화학요법 항암 치료제들은 그 독성으로 인해 암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까지 사멸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역세포 치료제는 독성이 적고 환자 본인의 세포로 만들기에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면역세포 치료제는 자기 몸에서 이제 피를 뽑습니다. 한 100cc 정도 뽑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T세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 T세포를 외부에서 저희가 자극을 줍니다. 일종의 특공대 같은 놈, 그런 세포들이 거기에 더 만들어지는 거죠. 이 숫자를 굉장히 증폭을 시킵니다. 한 60억 정도의 세포수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 몸에 다시 주사를 해서 주는 거죠. 이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본인의 혈액으로 림프구를 배양합니다. 그리고 2, 3주간의 특수 배양을 통해 활성화된 T세포를 만들어낸 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됩니다. 내 피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맞춤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인의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우리가 얻어내는 제품의 내용이 훨씬 더 좋고요. 따라서 기존의 암 치료하기 전에 이 본인의 피를 뽑아놓으면 훨씬 저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절제술을 받은 간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암이 재발할 우려가 큰데 이 치료제는 몸속의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재발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간이란 장기 자체가 어떤 혈액 같은 것들이 많이 피가 많이 모이고 많이 가는 곳이라서 이제 재발이라든지 좀 전이가 잘 되는 장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간암 이제 초기 때 수술하고 재발 방지로 한번 써봤을 때 효과가 좋았고요. 간암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항암이랑 방사선이 좀 잘 듣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좀 암이 진행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잘 없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그런 치료들이 더 발전한다면 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의약품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잃을 뻔한 삶의 기회를 다시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의약품이 화학 합성 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점점 커지는 추세로 2014년 1조 4천억 달러에서 10년 만에 2조 6천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학합성의약품을 얘기하자면 한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을 얘기해볼 때 아주 낮은 가지에 달려있는 그런 과일들이죠. 이제는 웬만큼 따먹을 만큼 다 따먹었어요.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높이 따기는 어렵지만 아주 햇빛을 받아서 잘 익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이면 의약품과 의료기술을 합친 바이오 시장이 우리나라 3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 화학, 자동차의 세계 시장을 앞서게 되는 겁니다. 바이오에도 4차 산업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체 정보라든가 치료 정보를 위한 새로운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고 또 그를 통한 신치료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이오의약품은 생명공학 기술의 진화와 바이오의약품의 진화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유전체 정보라든가 세포공정을 이용한 생명공학 기술들이 지금 활발하게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를 통한 이 바이오의약품 치료제들이 새로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화학합성 의약품으로는 나오기 힘든 정말 희귀한 병에 대한 치료제도 바이오 의약품으론 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100명도 안 되는 환자가 있는 희귀병. 고血병에 걸려 치료 중인 정순학 씨. 1년 됐나? 네, 2011년. 그 옛날에는 뭐 간이 간하고 비장하고가 그냥 커져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고血병은 간과 비장이 비대해지는 증상이 있는데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치료제를 투여받은 이후 순학 씨의 간과 비장 크기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료제가 전혀 없었어요. 아주 보존적인 거지. 이제 환자가 간하고 비장이 커지니까 비장이 너무 커지면은 거기에 이제 그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혈소판 같은 거 거기에 이렇게 소모가 돼가지고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은 출혈이 생기거든요. 뭐 코피를 흘린다든지 멍이 쉬게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비장을 절제하는 수술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비장을 절제하면 사실 모든 상황은 더 악화돼요. 뼈가 더 망가진다든지 뭐 폐가 망가진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다 사망했죠. 고血병은 몸속의 낡은 세포들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인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유전자 이상으로 결핍되어 생기는 유전병입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세포가 배출되지 못하고 비장과 간, 뼈에 쌓이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인데요. 같은 병으로 누이를 잃은 순학 씨도 이제는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결과를 기다려서 한 3개월마다 그때는 검사를 계속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병행해서 계속했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니까 좋아지니까는 기분 자체도 좋아져가지고 컨디션 자체가 좋아지고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血병 치료제는 해외 기업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그대로 만든 약입니다. 해외 기업이 개발했던 치료제가 지난 2010년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행히 국내 업체도 개발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희귀 질환이란 말 그대로 희귀한 질병으로 소수의 환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독점적인 오리지널 제품의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안정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신약을 100% 가깝게 복제한 약을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학합성 의약품인 V발기부전 치료제의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수많은 복제약이 쏟아져 나왔듯이 바이오 의약품도 특허가 만료되면 약의 성분과 성능을 복제하여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 과정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은 바이오 신약 대신 바이오 시밀러가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으로 또 신약을 개발하려면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질병의 기전을 밝히고 또 그 의약품의 그래서 그 타겟 뭐 원인 표적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상당한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4학년 연구도 필요하고 그런 데 비해서 바이오 시밀러는 이미 시장에서 성공적인 약이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접근하기가 쉽죠. 바이오 신약보다는 수월하더라도 바이오 시밀러 역시 남다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화학합성 의약품 복제약의 경우 화학식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조 공식이 나와 있어 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화학합성 의약품 복제약과 달리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시험을 거쳐 승인이 나야 출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 1위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이 회사는 직접 개발한 바이오 시밀러를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과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에 진출을 할 때도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사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바이오의약품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을 위탁해주는 CMO로 생산력을 확보한 뒤 그룹 계열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규모로는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에 저희가 3공장까지 한다고 그러면 36만 리터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규모는 전 세계 CMO 회사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입니다. 이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막상 개발이 되더라도 임상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이나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결국 원천 기술인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접근하기가 쉽죠. 그 대신에 이제 독점성을 이제 보장받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초 생물학, 의학 그런 연구가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반면에 성공하면 독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약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실 바이오 의약품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화학합성 의약품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있는 미국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도 한 발 앞서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매출 10위권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중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의 소유일 정도입니다. 세계 10대 바이오 제약 기업들과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의 연구 개발 비용을 비교해 보면 한 86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첫째도 둘째도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바이오 약품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해외 개발을 시도하면서 어려운 점은 지금 아직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해외적으로 그 해외에서 그런 허가적으로 일치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그 기준에 맞추는 시험을 추가로 수행하거나 혹은 그래야 되는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점이 현재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식약처에서는 규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규제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바이오 약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이 나더라도 나라마다 다른 기준에 가로막혀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규제 선진화는요, 기존에 있던 제품의 인허가 규제를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 수준과 조화되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바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식약처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세계적인 바이오 개발자들과 규제 당국자를 초청해서 개발과 규제 동향을 나누고 또 최신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행사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 약품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해서 각국의 그 경제 발전과 또 치료기의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그러면서도 그 의료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세 가지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바이오 의약품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기업들의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A형 혈우병 치료제를 개발하여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의 바이오 신약을 허가받은 S사. A형 혈우병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1억 달러. 그중 미국이 30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16년에 그리고 2017년에 연차적으로 미국 식약처인 USFDA하고 유럽의 중앙식약처인 EMA의 허가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중앙처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각 국가별 개별 허가와 약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작년 중순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을 해서 지금 발매가 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희귀 난치병 완치는 물론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를 노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은 차세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앞날이 기대됩니다.